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 18일에 좀 달라진 부분 몇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새로운 강좌들 녹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추가적으로 녹화를 해요. 왜 이걸 하느냐니까 기존에 있는 자바에 관한 지식들 혹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들을 펑셔널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조금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기초 과정이 아니라 중급 이상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급 플러스 고급까지.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과정이 아니라 중급과 고급 과정으로. 그래서 조금 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징검다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엘릭스를 좀더 쉽게 엘릭스 그리고 하스켈 같은 것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파이썬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면 아마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시나리오 나온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이썬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뭔지 여러분 아실 것이고 머신러닝은 우리가 지금 기초와 중급은 끝냈어요. 녹화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과 특히 텐스플로우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고급 과정을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오픈에이시 캠퍼스죠. 오픈에이시 캠퍼스에 있는 여기 지금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강의 녹화를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픈에이시 캠퍼스 여기 있는 여기 커리큘럼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Git과 리눅스, Git도 강의를 좀 추가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코딩을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프로젝트,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Git을 잘 다뤄야 돼요. 조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초급이 아니라 중급과 고급 이두 가지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 시나리오 지금 시나리오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 시나리오 넣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들 다음 주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가 우리가 초급은 녹화를 끝냈죠.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리눅스 초급 과정이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민트에서 초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초급 과정에서 이어서 이제 중급과 고급 과정이 되도록 중급 과정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까지 요거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분투로 진행할 거예요. 우분투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우리가 지금 오픈에이시 캠퍼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초급 유치원부터 해서 숫자와 논리 쭉쭉 있죠. 있고 그리고 초급 4년차 중등 1년차에 수학의 구조 녹화되어 있고 근데 중급 2년차에서 지금 대략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중등 2년차부터 연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중등 2년차 1학기부터 해서 대학 과정까지. 그러니까 아직 우리 미적분 안 들어갔잖아요. 미적분이라든가 대수라든가 뭐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다루겠습니다. 수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학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수학과 미국 영미식 수학이 좀 다릅니다. 영미식 수학인데 우리나라 한국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던 건다 한국식 수학이잖아요. 한국식 수학 이른바 수학의 정석 같은 거죠. 수학의 정석과 영미식 수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식은 한국과는 좀 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처음부터 접근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미식 수학을 하는 이유가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 됩니다. 머신러닝이라든가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요걸 하려면 혹은 로보틱스까지 요걸 하려면은 수학을 한국식이 아니라 영미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니까 유럽이나 영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한30%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0. 몇 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지 않으면 여기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1년차까지는 끝냈어요. 그리고 중등 2년차부터 해서 대학 과정까지 쭉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의 크립토과학 분야 녹화는 대략
녹화는 대략 200개 과정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녹화된 게한 150개 정도에 들어있어요. 150개에서 한 50개 정도 더 추가하면 200개 정도 되겠죠. 이게 팀주피터가 우리가 녹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MIT나 스탠퍼드, 예일,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강의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를 한 500개 정도 추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화한 것과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이 녹화한 것들 합쳐서 700개 정도 이상의 과정들로 하나의 전체 오픈에시 캠퍼스 커리큘럼을 구성을 합니다. 오픈에시 캠퍼스의 오픈에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강의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은 이게 링크가 강의가 일부만 들어있는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 강의가 볼 수 있도록 링크가 바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2년 전에 예정했던 거죠. 2년 전에 예정했던 대로 2년간만 팀 주피터 내부 구성원들만 공유하고 2년 뒤에는 모두 다 공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벌써 오늘이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강좌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전체 강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과목들의 강의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후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달에 공부했던 전자여건과 표준화인 코딩, 피닉스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했었잖아요. 이걸 피닉스 라이브 뷰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것도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음 달에 베타 서비스 시작을 할 겁니다. 베타 서비스는 표준은행과 표준시장과 표준국세청,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표준은행은 기존의 모든 은행을 대체할 하나의 표준은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 표준시장은 기존의 모든 유통 인프라를 대체할 하나의 표준시장이 목표죠. 시장이. 그리고 표준국세청은 기존의 각국 국세청을 대체할 하나의 표준국세청을 제시합니다. 모형이죠. 모델을 제시. 그래서 이것을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SaaS라고 그러나요? Software as a Service로 해서 베타 서비스를 일단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용한 기능부터 한번 일반 시민들과 개발자들이 다 실제로 한번 은행 같은 경우 뭐 미국으로 송금한다거나 뭐 유럽으로 보낸다거나 등등등등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 진출통은 현재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머신러닝 부문, 머신러닝 중급 이상이죠. 중급 이상, 중급과 고급이고, 그리고 비컴퓨터 과학 부문도 우리 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 들어와서 보시면 유치원 4년 과정을 마친 다음에 85%, 15%의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뭐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 4년을 거치면서 85%의 학령 학습자들은 이 분야로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예체능이나 뭐 수공예라든가 혹은 뭐 목공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죠? 그리고 뭐 미화라든가 미화는 좀 그렇다. 그리고 기타 사람이 직접 해야만 하는 종류의 노동. 물어가고 15% 정도가 이렇게 코딩과 이런 숫자와 논리와 같은 논리학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로보틱스죠. 로보틱스, 프로그래밍, 그리고 논리학, 수학과 논리학, 영어, 그죠? 15% 정도가 초급 1, 2, 3, 4년 차를 거치면서 중등 과정에 들어갈 때 또다시 그 중에 10%만 머신러닝이나 로보틱스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인문학이라든가 기초과학이라든가 뭐 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퍼센트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로보틱스나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 그래도 엄청 많죠. 엄청 많은 수예요. 전체 인구 1.5%면 1,000명 중에서 무려 15명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 우리가 준비한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짜놓은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컴퓨터 개발자, 로보틱스 전문가, 머신러닝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는 것은 전체 인구의 0.1% 미만 정도로 상정합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어요. 만명 중에 한명 정도만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면 충분하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5천 명이 로보틱스와 머신러닝, 인공지능 전문가 되는 거니까 그 엄청난 숫자죠. 그죠?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오픈에이치 캠퍼스는 대략 컴퓨터 과학과 상관 있는 과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요 분야의 과목들, 목공, 건축, 미용 등등의 과목들 있잖아요. 요 과목들도 여기 오픈에이치 캠퍼스에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어, 영어는 이미 완료했죠. 완료했고, 그리고 수학은 지금 중2까지 돼 있는 것을 나머지를 해야 되고, 물리, 화학, 생물, 천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컴퓨터 과학도 전통적 코딩과 머신러닝, 여기 한70% 정도 완료됐어요. 요걸 이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야 될게 머신러닝 중국과 고급 과정 관련되는 것, 그리고 비컴퓨터 과학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공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건축, 미용 등등이죠. 이런 분야의 학습 컨텐츠입니다. 요거 다 학습 컨텐츠가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의 지식도 오픈에이치 캠퍼스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사 관리 시스템, 그죠? 전자여권의 캠퍼스 모듈이죠. 이것도 코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음 달, 이것도 빠르면 12월 달에 베타 서비스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12월 기형의 베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니까, 이거 오픈에이치 캠퍼스 부분인데, 이거는 전자여권의 그러니까 학교 모듈, 학교 모듈이고, 학교 모듈은 그냥 75 인구 모두를 학습자로 상정해서,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각각의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고, 그 성과, 쪽지 시험 같은 거죠. 테스트 결과는 어떠하고,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4살 때부터입니다. 4살부터, 혹은 3살부터죠. 만 3세부터, 평생 동안 기록하는, 동안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모듈과 기록 모듈. 그리고 이 기록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고 해야 되나요? 평가, 파악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듈이죠. 모듈. 요두 가지입니다. 요두 가지를 결합해서 요 시스템을 전자여권의 학교 모듈로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 요겁니다. 요것도 빠르면 다음 달, 늦더라도 내년 초에 바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75억 인구가 하나의 학교를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75억 인구가 하나의 학교를 공유. 상당히 재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움의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하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비슷하죠? 공부의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돼요. 학습의 페이스북. 학습의 페이스북.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학습의 페이스북 여기 들어갈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벌써 만 4년째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학습의 페이스북을 위한 컨텐츠 중에서 일부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게 일부고, 여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듈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 MIT나 등등의 학습 컨텐츠와 또 합치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다시 또 컴퓨터 과학 분야가 아니, 그죠? 비컴퓨터 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 컴퓨터 과학 부문의 지식과 기술 또 합치죠. 합치면 오픈에이치 캠퍼스가 완성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큰 뉴스라 하면은 오늘부터 모든 강좌를 공개로 전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강좌들. 하나 빠졌네. 우리 SQL 과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SQL도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QL인데, SQL은 뭐 모든 SQL이 다 비슷해요. MySQL이든 혹은 포스트그리든 뭐 등등이든 다
다 비슷한 거니까 SQL 문법 과정도 또 하나, 이것도 중급 이상입니다. 고급은 빼고, 초급은 빼고, 중급 과정에서 요 과목도 새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대략 좀 서둘러서 12월경에 녹화를 끝내려고 합니다.